그날 오후 재홍 씨 혼자 마을의 버섯 농장에 들렀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계시네. 어디 계신가 했는데. 아, 다리 정리 좀 하느라고요. 네. 겨울이라. 아, 또 몸보신 좀 시켜줄까 하고. 겨울이다. 예. 면역력의 1등 공신이라는 상황버섯. 요사이 가공품 개발로 고생한 아내가 안쓰러웠던 재용 씨. 아, 요거예요? 네, 요거. 아, 이렇게 제품을 딱 시켰네. 네. 이게 200g이에요. 200g. 여기서 한 10g만 넣으면 된다 이거잖아요. 예, 한 4-5개 정도? 한 4-5개 정도? 예. 이 은혜를 어떻게 또 갚아야 되지? 딸기로 갚아야겠네. 아, 딸기로 갚아야겠네. 아이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또 어여 가셔서 끓여주세요. 예. 새해도 대박 나시고. 잘 끓여보겠습니다. 네, 예. 딸기하우스로 급하게 돌아온 재용 씨. 오늘 아내를 위해 재용 씨가 특별 요리를 준비하려는데요. 오랜만에 가마솥에 장작불까지 올립니다. 엄청나네. 어이. 손수 사온 토종닭과 한약 재료에 아내를 위한 마음까지 듬뿍 담는 재용 씨. 너무 뜨거워. 그리고 다 익겠는데? 이것도 상황버섯 물 상황버섯도 넣고. 근데 일단 건강만 하면은 좋겠어요. 지금 둘이서 손잡고 산책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럴 수만 있으면. 재용 씨의 소원은 그것뿐. 지금처럼 늘 건강하길 바라는 간절한 네. 마음입니다. 어, 물이 완전 보약이네. 보약은 물이네. 손 뛰겠어. 보람마야. 네. 정성으로 끓인 삼계탕 대령했습니다. 네? 무슨 삼계탕? 응. 삼계탕 대단하다. 응, 그지. 속에도 꽉 찼어. 뭘 넣었나 봐. 어머. 자세히 다 잡았어. 잡혔어. 우와, 이 뼈가 그냥 쑥 빠져. 이나 씨 취향 저격인 백숙. 어디다 했는데? 그 저기 그 당신의 로망인 그 화덕에다가 딱 했지. 화덕 불이 그게 1800도까지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아니야? 1200도인지 1800도인지? 거기서도 이렇게 칼이 잘 찍네. 자, 뜯어봐. 감사합니다. 자신을 생각한 남편의 정성에 한 젓가락에도 이미 든든해지는 이나 씨인데요. 이렇게 해먹을 수 있게 되는 것도 다 우리가 지금 여유를 잡으니까 하지. 그럼. 그냥 우리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있을 때도 없어가지고 덜덜 떨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그 힘든 일을 다 거치고 왔네. 맞아. 또 지금 우리 2차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도 앞으로 비전도 보이고 점점 좋아지는 것 같고 아직까지도 나쁜 건 없었고. 지난 세월 부부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삼계탕 해주십시오. 제가 삼계탕 좋아하니까. 삼계탕뿐만 아니라 추어탕도 좋아하니까 추어탕도 해주고. 진짜? 추어탕도 해가 궁금해. 사다 줘. 추어탕. 추어탕? 응. 우리 건강하게 이제 잘 챙깁시다. 경험복하기 그래. 약속. 그래. 화이팅. 건강.